스티로폼 위에 올려놓고 하세요. 스티로폼 위에 올려놓고 하세요. 젖어가지고 종이가 지금 다 찢어지니까 굳기 전에 스티로폼 갖다 놓으시고 그 위에 올려놓고 하세요. 저쪽 빨간 스티로폼 저번주에 나눠준 거 있죠? 그 위에 올려놓고 하세요. 거기 있는 김을 내려놓고. 잠깐 보세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장식하는 것 중에 여태 거는 흙을 잘라가지고 말거나 붙였죠? 이번엔 붙여놓고 오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붙여놓고 어떻게 해요? 오리는 방법.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동그랗게 도판에다가 붙였다고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꽃술이죠? 그렇죠? 보세요. 자, 꽃술을 찍어요. 자, 꽃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칼로 꽃잎을 원하는 개수만큼 어떻게 해요? 각을 주지 말고 칼을 돌려서 이렇게 오리세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딱 해서 딱 자르면은 칼자국이 남는 데는 갈라져요, 마르면서. 그러니까 끝에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려서 오리세요. 뭐가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오린 다음에 끝에를 만져주세요. 만져주고 대나무 칼로 자, 대나무 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빠른지 오려서 할 수 있는 게 빠른지 오리는 거는 어떤 문양이든 어떤 형태든 칼로 오려서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나무 한 그루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실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 선생님이 나무를 어떻게 표현하냐고 질문을 했는데, 자, 나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나무죠? 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주세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나무 가지가 있겠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리세요.
자,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됐죠? 뭐 열매 많다고 그랬죠? 열매 갖다가 붙이세요, 그냥. 예? 열매 갖다 붙이면 돼요. 그쵸? 열매를 갖다 붙이면 돼요. 자유롭게 표현을 하시면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열매 갖다 붙이시면 되고. 아까 무슨 나무요? 대나무요? 자, 대나무 한번 그럼 판조 하나 밀어주세요. 넓게, 얇고 넓게. 좀 많이, 얇고 넓게. 됐어요. 제가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누가 대나무 얘기하셨죠? 대나무가 어떻게 생겼죠? 마디가 있겠죠? 그쵸? 일단 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대나무 같아요? 대나무 같아요? 대나무죠? 줄기. 자, 어떻게 해요? 자, 대나무 줄기가 나왔죠? 예? 대나무 줄기 나왔죠? 자, 대나무 잎사귀가 보세요. 자, 잎사귀가 보세요. 잎사귀가 세 개짜리가 있죠? 잎사귀 몇 개짜리요? 그 다음에 몇 개짜리죠? 대나무 잎사귀
대나무 얘기하신 분, 대나무 막 같아요? 네. 뭐요? 저희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물을 살짝 발라서. 아, 이렇게 눌러주면. 저는 이거를 하고 싶네요. 그거요? 자. 해바라기인가요? 자, 해바라기요. 이거 누구 거예요? 예, 스카치칼이. 스카치칼 줘보세요. 스카치칼. 자, 해바라기 얘기하셨어요. 해바라기. 그쵸? 자, 해바라기요. 보세요. 해바라기 가운데가 어떻게 돼요? 예? 해바라기 가운데가 동그랗겠죠? 동그랗겠죠? 그쵸? 해바라기 동그란 데다가 어떻게 돼요? 해바라기 가운데가 어떻게 돼요? 좀 튀어나왔겠죠? 여러분들이 도자기 수업 이렇게 받아보는 거 처음일 거예요. 그쵸? 자, 그려놓고 어떻게 해요? 윤곽선을? 윤곽선을? 해주고. 이거를 눌러서 가세요. 선을 긋지 말고 눌러서 이렇게 가세요. 깊게. 됐죠? 줄기요? 줄기 본인들이 하시면 되죠, 뭐. 해바라 줄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붙이고. 한 하나만 더 해주실래요?
붙여도 되죠. 눌러도 되고 붙여도 되고 뭐 이런 걸로. 이런 거 나무막대 있죠? 아니 그냥 그건 유지하시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표현해도 되죠. 들어가는 방식으로 음각 양각 절묘하게 조화를 좀 더 깊게 해주세요. 이거는 안 잘라도 되고 조그만 거는 아까 누가 소나무 얘기했죠? 소나무 안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소나무 같아요? 예, 끝대로 이렇게 만져주면은. 큰 거 하나 딱 붙이시면은 가운데 그리고 요거를 띄었다가 살짝 약간 요 정도로 벌려서 하면은 이사 뜨겠죠.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 느낌, 이렇게 선이 굵은 느낌이 나게 하라는 얘기죠. 칼자국보다는. 그래서 그거 띄었다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아유, 작품 나오셨네. 간단하게 나오셨네, 그냥. 예? 꽃으로 채우시면 돼요, 더. 푸짐하게 그냥. 예. 꽃을 채워버리면은,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그러면 막 차버려요. 한 일곱 개만 만드세요. 홀수를 하는 게 좋아요, 짝수보다는. 선이, 그쵸? 내가 선 굵게 하라고 그랬죠? 그런 느낌으로 해도 이제 선 굵게 나오는 거 아니겠죠? 판 좀 하나 더. 판이요. 열심히 판 좀 만들어주세요. 장식은 크고 과감하게 좀 해주세요. 네? 꽃잎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여섯, 일곱 개 이렇게만 들어가도 커도 오히려 과감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아, 그냥 하셔도 돼요, 오늘은. 같은 소지 지금 같기 때문에. 또 밀어주세요.
좋아요. 꽃 많이 해서 좋아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한, 요 정도에 딱 걸치기 하나 하시고, 여기 하나 하시고. 푸시 많이 하세요. 이제 그만 하셔도 돼요. 아니요, 됐어요. 꽉 찼어요, 이제. 잘 하셨네, 이제. 윤곽이 딱 나오죠. 이게 입체를 하게 되면은 잘 깨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좀 더 도드라지게, 동그랗게. 가운데 거를 동그랗게 여기다 붙인 다음에 재밌어요? 예? 요거 튀어나오게 하신 거 일부러 가급적이분들은 좀 두툼하게 잘 안 깨지게 좋아요 꽃 과감하게 그렇게 할수록 좋아요
안 보이게. 시흥 씨가 뭐 도자기 예능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인 쓰세요. 사인 한자 외자 깊게 쓰세요. 자, 오늘 수업 5시까지니까 부지런히 마무리들 하세요. 이럴 때는 간단하고 편하게. 아, 쉬는 시간 많아서 좋겠네. 저기 글씨를 배우셨나 봐. 예, 아니 목판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자, 지금 도판 하신 거 구울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집에 갖고 가실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요새 축제 기간이라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운반 하는 게 운반만 되면 구울 수 있으니까요. 예? 이거 할 거예요, 위약지를. 그거 잘 하셨는데요. 그날 저거 유약 시효를 못해요. 이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아니면 들고 오세요. 그럼 나중에 부어서 택배로 가면 되니까. 택배로.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통크기 가세요. 통크기 가시라고. 이 사인을 멋지게 넣으세요. 사인 멋지게 넣으세요. 작품 되는 거니까. 사인 이런 데 멋지게 넣으세요. 공간에 왼쪽이나 오른쪽. 네.
자, 오늘 만드신 거는, 예? 5월 1일 날 잘 갖고 오세요. 위압 작업 할 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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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요? 이것도 하실 거예요? 시간이 안 되잖아요. 냄비 받침? 그러면은 저기 이거 네모난 거 있잖아요. 요 위에 네 개를 올려요. 신문지 없어요? 지금 들어도 돼. 저거 화분 그거 구멍 뚫는 거 있죠? 그거 잘리세요. 그건 잘리고 나머지 지금 만든 거는 지금 만든 거 여기다 놨다가 여기 들러서 들고 와도 돼요. 그냥 자 집에 들고 가기 불편하신 분은 여기 김을 놓는 데 있죠? 거기다 놨다가 오시는 날 들고 오시면 돼요, 여기서. 아니면 집에 갖고 갔다가 오셔도 되고. 예? 아, 또 그러네. 집에 갖고 가셔야겠네. 예, 뚜껑 열고 햇빛 안 드는 곳에 제가 가져갈 거예요. 그건 오늘 제가 가져가고 이건 안 말랐기 때문에 제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햇빛 안 드는 곳, 바람 안 통하는 곳. 그러니까 종이 박스 안에 넣으면 돼요. 예. 꽃심길. 예, 그날은 화분 갖고 와서 꽃을 심을 거예요. 화원에 가서, 예. 화원에 가서 꽃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골라서. 꽃심길. 마지막 날. 와요. 예, 요 근처 화원에 가서. 화분만 들고 오시면 돼요. 아니요. 네, 갖고 가면 돼요. 화분. 좋은 거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화분들을 갖고 오시게 될 거예요. 심을 거. 적어도 하나씩 이상 갖고 오세요. 마지막 날.
구운 거를 여기 이 근처 화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흥시에. 여기서 가까운 화원에 가서 심을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처 가서 심을 거예요. 마지막 날. 예, 네, 마지막 날. 가져가요, 오늘 받으신 분들. 예. 본인 마음대로요. 본인이 심을 거니까. 본인 마음대로. 그렇죠. 그거는 제가 갖고 가서 다음 주에 왔을 때 벽돌 화분을 위약을 매길 거예요. 예. 예. 가져간 것도 마른 데다 할 시간은 없고 갖고 오란 얘기도. 부어서 택배는 가능하니까. 아니요, 덮지 마세요. 예, 예. 자, 이 액자는 종이 박스에 뚜껑 열고 바로 그냥 넣어놓으시면 돼요. 저기 화분 구멍 뚫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걸 뚫으시면 되죠. 가까이 있으면 깨지죠. 자, 액자에 하실 건지 걸을 건지는 예, 종이 박스 있죠? 박스 안에 넣어놓으면 바람도 안 통하고. 이거 마무리 다 된 거예요? 저거 어디 있어요? 나무 칼. 아니, 저거.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자체가 좋은데.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 예, 네, 닦아서. 귀천으로 오면 거 가지고 마지막 날 갖고. 예. 아니요. 예. 집에 가서 말려가지고. 예, 박스 안에 넣어서 말려가지고 5월 1일 날 갖고 오시면 돼요. 작업장에서 갖다 놓으시면은 제가 거 가지고 마지막 종각 날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잘 마무리 되셨나요? 네.
즐거웠어요? 네. 그럼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천에서 뵙겠습니다. 네. 건강한 한 주 되세요. 네.